그리고 이 자리에는 15년 동안 인연을 맺어오신 분도 계시죠? 그러네요. 네, 저희에게 네. 정말 큰 웃음 안겨준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함께 하셨던 권상우 씨와 이종혁 씨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네. 아니, 네. 그때 좀 각별했던 게 사실 그때는 이제 형도 신인이고 저도 뭐 거의 신인인데 그쵸. 정말 우리가 그 지방에서 거의 뭐 진짜 매일 붙어서 뭐 액션 연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또 같이 작품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마 영화 보시면 아까 예고편에 보셨지만 저희가 앵글까지 그대로 재현을 해서 찍은 장면이 있어요. 옥상에서 만나셨나요? 예, 예, 그래서 옥상신을 예. 예, 결국에 올라갔는데 진짜 제일 더운 정말 한여름. 어르신들 반일하다 쓰러지는 그런 날씨에 제일 더운 날에 올라가서 찍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뭐 여기저기 올라올 것 같은 예,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또 예, 최고의 모습을 보이시다가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만나셔서 이종혁 씨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감독님이 약간 그 예전 우리 영화의 약간 장면을 오마주를 예, 그런 걸 했는데 너무 쑥스러웠고 예전 대사 뭐 옛날 앵글 그 안에서 나이가 지난 그 배우가 다시 또 한다는 것도 되게 웃겼는데 하여튼 그때도 촬영하면서도 권상우 씨 옥상으로 따라와는 참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맞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같이 찍었던 예, 또 생각해보면 재밌었고 힘들고 그랬어. 그때보다 몸을 좀 못 쓰더라고요. 공격 들어왔습니다 이종혁 씨. 그래 상우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되게 액션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 배우예요. 네, 정말 날라다녔고 이렇게 되면 권상우 씨가 뭐가 됩니까? 네? 뭐 제가 원래 저러네요.